1월 16일 대한예술협 당마의 총회, 정경총회장 단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해서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곧 칼빈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앙 및 신앙생활을 위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신앙 생활을 합동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말경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텐베르크에 가서 WCC 대표들과 가톨릭에서 개신교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WCC에서는 과도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배척한 것을 송구스럽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불교와 신교가 하였다, 그래서 세계일치를 부르짖으며 세계평화를 이장해서 찾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WCC의 실무진들의 진행사항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무오설입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설을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을 성경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6권을 성경을 정경으로 믿지만은 애경과 이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경제적 힘과 그릇된 신학 사상을 감춰버리고 종교개혁 500년을 화해했다는 미명으로 우리 성경대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은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은 더 성경적이고 더 대보수적인 신학을 경고히 하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운동을 강력하게 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현재 500년의 기념 행사를 기해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경단 5인위원회에서는 교단을 위해 선택받아 2년 이상을 총회, 구청회장, 총회장으로 수고했던 사실을 자축할 수는 없지만 깊은 가슴에 안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에 맞지 않는 목사님 백회 총회장이 백일의 총회장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없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사실은 우리 김동문 목사님이 차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로서 마지막으로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7개 교단장들께서 KNCC, 한기총, 한교연 등을 다 없애고 한 단체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일에는 그 미명하는 그 뜻이 맞다면 좋게 생각하지만
교단장님들께서는 우리 과거부터 내려온 일인데 교단장들께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해야지 어느 기구를 없애고 되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5인위원회에서는 교단장들끼리 7개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건전한 교단들이 그 장들이 모여서 국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한 동성애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알라승기를 섬기는 대교 문제라든지 이단 문제라든지 등을 서로 협의해서 그 교단에서 하는 일을 침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신문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폐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신문사 사장 대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5인, 3인, 5년 예우정지권에 대해서는 김동무 목사님과 권영식 장로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종래신학교는 재단 이사장 대행이신 안명환 목사님께서 약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사 사장 남상훈 장로입니다. 총회 이후에 우리 신문사가 서울시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바꾸는 과정에 그때 다 이제 폐간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 당시에 발행인이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안무영 목사가 책임을 지하는데 안무영 목사는 폐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과 또 총무께서 와가지고 직원의 실수로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 사무실에 와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신문은 우리 직원들과 같이 동참해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데까지는 관계없다 해가지고 지금 신문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총회장이신 재단 이사회에 우리 직원들의 복리 문제나 또 역사성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도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나는 것과 또 총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서류를 등록을 시켜서 좋은 일로 하려고 서울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회 재단이사회에서 이런 서류를 아직 결의를 안고 띄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유지재단은 5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에 대한 그 자료를 보려고도 총회가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인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된 지 상당히 오래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언연일체 되어서 신문 발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는 30년, 2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정해달라는 소리를 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의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진경 총회장님들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총회 유지재단 회의를 소집해서
절차를 잘 밟아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부터 받고 통일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안명환 목사님 현재 재단 이사장 대행이시니까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입니다. 100일의 총회가 폐하기 전 백희 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출교를 시켜서 그래서 저 여기 이렇게 뭐 오는데 그냥 재단 이사장 대행 안명환 이렇게만 옵니다. 목사님 목사 자리를 얻습니다. 그래도 학교 법인으로서 이사장으로서 대행하는 이유는 사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총신대학교가 파행돼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바닥에다가 이사를 파행 떠나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재단 이사회는 파행한 적이 없고 99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재단 이사회가 모여서 9명이서 15명 중에 9명 모여본 적도 없고 10명이 모여야 정관 개정을 합니다. 이 정관 개정을 하려고 100번 했는데 이 못하게 방해하니까 하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99회 총회 맞이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관 개정도 못한 재단 이사회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혹독한 채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려고 그러면요 너들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서 억압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게 왔어요. 재단 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권 행사 지시 및 불이행 시 징계 처리 예고권이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와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무서워서 노예 통해서 벌 받을까봐 또 무서워서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표 내고서 남은 것은 사표 안 낸 사람은 김순동 목사하고 안명환 목사 둘 남았어요 지금. 저도 역시 긴급 처리권에 있는 이사입니다. 이 이사는 우리 총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문교부에서 재단 이사장이 없으니까 이사들이 없으니까 당신들 가서 이사였으니까 이 좀 학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달라고 문교부에서 긴급 처리권을 줘서 모여진 이사입니다. 이 이사를 총회에서 너희들 가면 주도하고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학교 현안처리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 결산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수 임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재단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난번 12월 22일 했지만은 6명이 왔습니다. 9명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데 6명이 중에 못 오신 분들이 독감을 해내가지고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암수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도. 그런데 혹독하게 뭐냐면 예고의 징계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1, 2년, 한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나왔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건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2월 6일 날 문교부에서 간선이사 들어오는 임시이사죠. 들어오는 송청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간선이사를 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단이사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 지금 설이 되나서요. 다 애국에 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경에는 열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날 긴급처리권 이사님들이 다 오신다면은 기꺼이 우리 재단이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사는 재단이사장 대행에 이사를 인준한 데서 이게 그냥 총회에서 누구누구 시켜라 해갖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동의 대충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의록에 다 써야 돼요. 그게 모아서 문교부에 보내는 것이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재단 이사장의 권한은 별로 없고 총회장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다 되는 줄 알겠는데, 여기는 우리 교단법도 있지만은 사업법을 받고 있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이 사업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년에 60억씩 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사업을 떠나면 문제에서 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사 취소를 하겠다고 얼음장 같은 내놨는데, 이번 1월 말경에 재단 이사에 소집해서 성공이 되면 이 관선 이사는 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사 우리 교단에 관한 문제들 이제는 김동문 목사님께서 5년 예우 정지를 당하셨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저는 진주노의 진주교회 원로 목사 김동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기 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언론에 참으로 참신하게 한국교회의 선두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저희 교단 액일회 총회 마친 후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분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 백회 총회장 강우현 목사의 행한 일로 인해서 뭐 3인에 속한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영식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리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면 말씀만 드립니다. 앉아서 그래. 요한일서 성경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이 승인된 헌법이 있고 총회를 운영하는 규칙이 있고 또한 총회 결의, 총회 산하기관 단체의 모든 규칙을 가지고 합법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일회 총회를 중심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법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정해놓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단이 매우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만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백회 총회장은 101회 총회 종합보고서를 취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회 총회장 박무영 목사는 101회 총회 보고서 문제를 가지고 시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시리회로 바꾸는 것은 그 현장에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하면 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권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에 의해서 기소위원을 내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피고적 입장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명한 목사님은 총회에 참석도 하지 못하도록 문에서 제재를 해놓고는 기소위원을 내서 현행법 범법자 취급하면서 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 헌법이나 규칙이나 모든 절차에 100%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내서 세상 법으로부터 그 문제는 그 교단 정해놓은 법 절차에 의해서 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처분을 이렇게 세상법이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7월 달에 그 신문사 폐간된 게 7월 달이죠. 예. 예. 7월 달에 폐간된 것이 4개월 후에 발행인 등록을 위해서 알아보니 이미 폐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일의 총회는 이 신문이 폐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사업 보고를 받고 이 사회 보고와 더불어서 새로 선출된 사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총회와 총대를 기만한 범법 행위입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폐간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주요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총회에다가 보고했으니 이런 범법적,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 이런 것이 우리 백일의 총회에서 일어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함으로써 우리 총회가 앞으로는 법을 준수해서 바르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증경단 5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총회에 대한 오해점이나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말고 바르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간단하게 우리 권영식장님 한 말씀. 저는 80회 총회 장로 우총회장 권영식 장로입니다. 지난 16년 9월 19일 기독신문에 정경총회장 3인 예우 등기라고 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101회 총회에서도 그대로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은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첫째, 우리 총회 규칙 11조 4항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백회 총회 박무영 총회장이 보태를 지고 있는 백회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후 1월 22일 리베라 호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특별위원을 구성하고 우리를 처벌했기 때문에 이 총회장 총회 위상추락 진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는 불법단체고 거기에 이만덕 위원장은 당연히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둘째, 그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정경 총회장들이 대책을 위반했다. 둘째, 권한 밖의 일을 했다. 셋째, 총회 위상을 추락했다. 이 세 가지 다가 거위입니다. 조사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우리는 7인 위원회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7인 조사위원회라 조사라는 말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왔을 때 우리는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조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총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 모인 단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허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처벌했기 때문에 불법이요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됩니다. 더 문제는 예우 중지를 해놓고 우리 헌법 22장 총대에 나오는 응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총회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난도질해도 우리들의 방어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법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1월 10일 이만득 목사와 대질신문하는 가운데 내가 이만득 목사를 공격하니까 그분이 나는 뭐 내 생각대로 보고만 했고 5년간 예우정지는 임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임원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총회장이 내인데 맡겨달라 해서 맡겨준 안건을 박무용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만덕 씨가 그날 조사받으러 올 때에 김대준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동행을 했습니다. 김대준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누가 선임했느냐? 이거는 우리 총회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만덕 목사가 금호제일교회 목사님 형편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아마 총회에서 해줬다고 하면은 새로운 배임 횡령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보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총회 핫 이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